가로수로 심은 과일나무들이 열매가 떨어지며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. 심어놓기만 하고 관리가 잘 안 돼서 골치라고 합니다.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. 청주시 가경동의 한 산책로. 연주황색 살구 열매가 인도는 물론 도로까지 점령했습니다. 여기저기 밟혀 깨진 살구 열매 자국이 선명하고 역한 냄새가 진동합니다. 피해서 다녀야지 이런 살구 같은 걸. 떨어진 살구를 피해. 왜냐면 밟으면 막 냄새나고 그러니까. 농약을 친 살구를 따먹지 말라는 경고 현수막에도 일부 시민들은 아랑곳 없이 열매를 죽거나 따고 있습니다. 주워가지고 집에가 닦고 먹는 수도 있고요. 또 이제 뭐 옷에 닦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요. 좀 먹어보면 맛있어요. 도내 한 도로에도 살구 열매가 떨어져 엉망입니다. 일부 운전자들은 차를 세워놓고 살구 수확에 나서면서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. 그것도 썩으면 냄새나지. 그리고 또 그거 따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. 교통에도 좀 위험이 있고. 관리가 어렵자 아예 일부 자치단체는 애써 키운 가로수의 수종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예쁜 봄꽃으로 벚나무와 함께 사랑받던 살구나무가 이 열매 때문에 천덕꾸러기 가로수가 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